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의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 경제와 의료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 정부 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재명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 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가 아쉽습니다.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황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 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습니다.